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노트북을 삼성 센스 R480인데요. 노트북을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PC를 켰는데 바이오스에 패스워드가 걸려져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초기화를 시켜야 되는데 바이오스 진입 자체가 되질 않아요. 바이오스 진입 자체가 되질 않고요. 바이오스에서 지금 비밀번호가 걸려져 있기 때문에 바이오스를 초기화시켜야 PC를 쓸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비밀번호를 알면은 상관이 없는데요.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분해를 한번 하려고 하고요. 바이오스를 초기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은 초기화를 하질 못하고 분해를 해서 앞에 시머스 배터리를 뺐다 껴야 이제 초기화가 되는데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하는 분해기 때문에 약간 영상이 좀 어설프거나 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거는 드라이버하고 헤라라고 하는데 페인트 칠할 때 얇게 필때 쓰는 건데 이거 두 가지만 있으면 되고요. 일단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뒷면에 보시면 피스는 다 빼주시면 되시고요. 보이는 거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셔가지고 이 PC를 버리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요거는 비밀번호만 풀면 되는데 이렇게 분해를 싹다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 그냥 다 풀어주시면 되세요. 다 풀으시면 시드론까지 장착 뺐고요. 살짝을 했고요. 이건 이제 메인보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해주고요. 피스는 하드디스크 발착을 했고요. 보시면 시드론 빼니까 피스 두 개하고 배터리 쪽에 세 개가 더 있는데 이것까지 마저 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노트북 같은 경우는 분해하는 순서가 거의 대부분 다 동일해요. 요즘 나온 거 빼고는 다 동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따라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피스를 다 뺐고요. 다음은 요 헤라로 이용해서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부터
손톱으로만 넣어도 이렇게 벌어지는데, 똑똑 소리 들리시죠? 락이 풀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노트북 분해는 어렵지는 않네요. 보시면 여기 케이블이 지금 이렇게 좀 껴져 있거든요. 이거는 빼야 되는데, 키보드하고 여기 터치패드인데, 지금 이제 저도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실수를 했는데, 키보드도 먼저 뜯어야 돼요. 키보드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보시면 락이 걸려져 있는데, 이 락을 다 풀어줘야 되거든요. 혹시 피스가 더 있는지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피스는 없으니까 락만 걸려져 있으니까 락만 좀 풀으면 될것 같습니다. 나왔죠? 요런 게 걸려져 있는데, 요거 이제 위로 살짝 손톱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확 떼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누워져 있는데, 요거 손톱으로 이렇게 해서 위로 들면 이렇게 들리거든요. 꺼내주시고, 요거는 터치패드인데, 허연 걸 드러내시면 이렇게 되는데, 요건 요쪽으로 빼주시면 되세요. 됐습니다. 터치패드하고 키보드가 다 분해가 된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윗면을 드러냈습니다. 윗면을 드러냈는데, 바이오스 초기화 시키려면 이 보드까지 뜯어내야 돼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가 이렇게 많이 박혀져 있는데, 보이시는 건다 빼주시면 돼요. 헷갈리지 않게 여기다 이렇게 똑같이 놓을게요. 보드 생긴 것처럼 똑같이. 여기 세 개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 보드가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피스는 똑같이 네모나게 있던 자리에다 이렇게 놔주시면 헷갈리지는 않아요. 나중에 되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저도 헷갈리거든요. 저도 헷갈리니까 생긴 대로 똑같이 놔야 돼요. 삼각형 모양에서 빼냈으니까 피스도 삼각형 모양으로 놔두면 되고요. 여기 위에, 이쪽에, 이쪽이 위에. 피스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것 같네요. 4~5개? 6개째. 해주셔야 되시는 건,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모니터로 액정으로 가는 선인데요. 이것도 빼주셔야 보드가 들립니다. 빼주시면 되시고, 기존의 케이블 싹다 뺄게요.
빼는 거는 그냥 손으로 잡으면 다 빠져요. 뭐 락이 걸려져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다 탈착을 했습니다. 보드를 한번 드러내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돼서 보드가 완전히 드러났고요. 처음에 해보는 거였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게 돼 있지 않아서 쉽게 탈착을 했고요. 보드 이렇게 생겼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바이오스 배터리예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세요. 이제 보드가 초기화가 될 거거든요. 이게 지금 분해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좀 더럽죠? 청소를 한번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뜯은 김에 청소까지 다 같이 할게요. 이렇게 해서 청소를 깔끔하게 해왔고요. 보시면 먼지 하나 없이 지금 깔끔한 상태고요. 지금 요거 배터리를 지금 꼽아야 되는데 요거 좀 시간 틈을 좀 줘야 돼요. 왜냐하면 메인보드에 있는 잔류 전원이 있기 때문에 잔류 전원을 싹다 빼줘야 되고요. 잔류 전원을 빼주는 거는 전원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되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시죠. 아까 전원부 뺐던 거 꽂아주시고요. 전원 스위치 요거거든요. 전원 스위치 눌렀다 뗐다 할 거예요. 요 작업을 꼭 해주는 게좀 중요하고요. 요 작업을 안 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은 요거를 이제 바로 뺐다 끼게 되면 바이오스가 초기화가 안 돼요. 메인 보드 내에 잔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뺐다 꼈는데도 초기화가 되질 않아요. 다시 껴주시면 되시고요. 작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있던 대로 놓고요. 딱 맞았습니다. 피스가 있던 대로 한번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세하게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대로 그냥 있던 대로 조이시면 돼요. 요거 3개. 되게 피스를 자주 간혹 이렇게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사진을 찍어 놓으셔도 되시고 아니시면 저처럼 이렇게 네모지게 잘 놔둬도 되고요. 일단은 청소랑 지금 여기까지 다 끝났고요. 다시 전원부랑 다시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꼽는 거는 순서는 없으니까 막 꽂으시면 되세요.
모든 케이블 다 연결을 했고요. 뒤로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아까 요거 좀 빼는 걸 제가 실수를 했는데 여기 이제 무선 랜카드거든요. 아까 이렇게 잡아 빼지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빠진 것 같은데요. 이것도 껴주셔야 돼요. 요거 끼셔야 랜카드가 무선 랜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까 잡아 뜯으면서 그냥 빠진 것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작업은 된 것 같고요. 메모리 요거는 어차피 지금 보드가 청소가 된 거기 때문에 메모리도 좀 청소를 할게요. 보시면 오래되시면 지금 슬롯이 상당히 노랗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접촉 불량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제 가정에 갖고 계시는 이제 지우개 이런 거로 닦아주시면 되세요.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자, 닦은 거랑 안 닦은 거랑. 닦으면은 색깔이 약간 하얘지거든요. 육안 카메라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육안상으로 보면 표시가 나요. 메모리 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 됐는데 보드가 초기화 됐는지 알려고 그러면 한번 전원을 한번 넣어봐야 되거든요. 조립하기 전에 조립하신 다음에 전원을 넣는데 초기화가 안 돼 있으면 또 작업을 해야 돼요. 한번 기껏 작업해 놓고 또 작업을 하면 화가 나니까 케이블 다 연결이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전기 들어오죠? 요거 버튼 눌러볼게요. 전원 버튼. 키보드 하드디스크 연결을 안 해도 예 보이시나요? 예. 바이오스가 초기화 됐습니다. PC는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번에 비밀번호가 걸려서 쓸 수가 없었는데 메인보드 비밀번호가 걸려서 쓸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쓸 수가 있는 상태가 됐고요.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역순으로 덮개를 다 닫고요. 잘 놓으신 다음에 손으로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딱딱 소리 나게끔 이쪽도 이쪽도 다 됐고요. 요거 피스 받기 전에 지금 보드가 지금 덜렁덜렁 거리고 있는 상태니까 요거 피스 몇 개만 바꿔줄게요. 박아줄게요. 아까 보셨지만 지금 락은 다 연결이 됐는데 그래도 보드가 덜렁덜렁 하거든요. 가색에 있는 피스 몇 개만 받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지금 케이스가 지금 덜렁덜렁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이드 4개만 받고 시작할게요. 사이드에 있는 피스 4개만 저거 하고 됐습니다.
키보드는 밑에 보시면 이런 바가 있는데 요거 먼저 끼신 다음에 하셔야 되시는데, 아까 전에 터치패드 연결해야 되죠? 요거 이렇게 제끼고 키보드는 연결하기 전에 미리 이제 아까처럼 제껴 놓은 상태에서 됐습니다. 똑똑 소리 나는데 요거는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부러지는 게 아니고 락이 걸려져 있는 게 맞는 소리예요. 그럼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됐고요. 하드디스크를 연결을 하고 요 상태로 PC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지금 왜 연결을 하느냐, 키보드하고 터치패드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켜봐야 돼요. 안 그러면 재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이시나요? 바이오스 초기화 제대로 됐고요. 윈도우 화면 제대로 들어갑니다. 요게 보시면 CPU가 i5고요. 윈도우 7이고 지포스 그래픽 카드가 들어간 거예요. PC는 오래되긴 했지만 쓸만한 건데 지금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비밀번호를 풀지 잊어버리니까 PC를 그냥 뭐 버리신 것 같아요. 저 아시는 분이 이제 이걸 중고로 구매 갖고 오셨는데 키보드 잘 작동되고요. 터치패드 제대로 작동됩니다. 보시면 키보드 작동, 터치패드 잘 작동되고요. PC는 종료 중이고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되는 걸 다 확인했으니까 다시 뜯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키보드랑 터치패드 작동되는 거 봐서는 PC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조립이 분해 조립이 끝났습니다. 보시면 제가 윈도우 세팅을 다시 했습니다. 예. 분해 조립 끝났으면 뭐 이제 뭐 윈도우 세팅이 바이오스 진입이 되니까 윈도우 세팅 가능하고요. 윈도우 세팅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이거는 윈도우 세팅하는 건 좀 패스를 했어요. 좀 시간 좀 오래 한 20-30분 정도 더 걸리니까 영상이 길어지시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좀 패스 많이 하실 줄 아시니까 패스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예, 사용을 못했을 것 같은 PC인데 지금 바이오스 초기화하고 윈도우 세팅하니까 속도가 무선으로 연결했는데 이 정도 속도가 나와요. 뭐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PC라고 보여지고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분해 조립 윈도우 뭐 세팅은 제가 저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윈도우까지 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걸 좀 보여드렸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